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드럼마스터 100번 후아의 조용훈입니다. 오늘 22번째 시간, 오늘은 8분음표와 16분음표를 섞어놓은 리듬. 여기 보이시죠? 8분음표와 16분음표 리듬. 이 리듬은 연주할 때도 쓰이지만은 저 개인적으로 손 푸는 연습에도 많이 해요. 제가 그냥 딴따가 딴따가. 일단 이 리듬부터 설명드리자면은 잘 보세요. 딴따가 딴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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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따다. 자, 첫 번째 리듬 딴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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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따다. 이 합쳐져서 한 박자죠. 딴따다. 이 한 박자입니다. 딴따다 딴따다. 8분음표는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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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 16분음표는 다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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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다가. 이 리듬은 딴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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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따다. 리듬을 그냥 외우세요. 딴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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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따다. 제가 조금 전에 손 푸는 연습이라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빨라지면은, 지금은 조금 어렵겠지만 나중에 빨라지면은 보십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오른손은 그냥 8분음표를 계속 칩니다. 그냥 딴딴딴딴딴딴. 여기서 왼손에 들어가요. 결국은 오른손은 계속 8분음표 리듬, 왼손은 4분음표로 계속 쳐요. 그냥 왼손이 들어가는 타이밍이 조금 틀리긴 한데 왼손은 계속 이거예요. 이거 오른손은 빰빰빰빰빰빰빰. 잘 보세요. 제가 왼손만 쳐볼게요. 오른손은 허공에다 치고 왼손은 그냥 쳐볼게요. 셋, 넷. 딴딴딴딴 이거죠. 자, 반대로 오른손만, 왼손은 허공에 치고 오른손은 여기 칠게요. 셋, 넷. 맞죠? 똑같아요. 이게 합쳐져서 딴따가단따가단따가단따가단따가단따가단따가단따가단따가. 자, 이거는 손을 자연스럽게 하는 연습이에요. 그래도 연주할 때도 많이 쓰여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이 리듬을 배워볼 건데요. 자, 두 번째 리듬 보세요. 두 번째 리듬은 첫 번째 리듬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반대로. 결국은 똑같아요. 처음에 리듬은 딴따다 단따다 단따다. 두 번째는 다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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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단. 자,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제가 딴따다 단따다 이렇게 치고 있는데 다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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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도 들릴 거예요, 아마. 들어보세요. 셋, 넷. 딴따다 단따다 단따다단 다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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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단. 맞죠?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결국은 똑같은 리듬인데 그냥 순서만 틀린 거예요. 처음에 끄는 8분음표가 먼저, 두 번째는 16분음표가 먼저. 다다단 다다단 다다단. 그냥 이 리듬을 외워보세요 그냥. 자, 다음 연습에 들어가기 앞서 저번 시간에 20회 때인가 그때 배웠는 것 같아요. 아무 때나 치기, 그냥 16분음표 리듬. 오늘은 8분음표 16분음표 리듬을 그냥 아무 때나 치는 거예요. 저번에 16분음표 리듬 했었죠. 예를 들면은 셋, 넷. 이런 식으로 했었죠. 오늘은 단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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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따다. 이 리듬 가지고 아무 때나 쳐볼게요. 8비트 리듬을 적용해서 세 마디하고 넷째 마디 때 무조건. 어떻게 되냐? 천천히 해볼게요. 세, 엠, 네, 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습 한번 해보세요. 저번에 16분음표 한 것처럼 오늘은 8분음표 16분음표 리듬을 가지고 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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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따가. 아무데나 초음이 먼저 가게. 자, 그 다음 리듬 따다단 따다단. 이 리듬을 가지고 해볼게요. 따다단 따다단 세, 엔, 네, 엣. 이런 식으로 계속 해보세요. 그냥 리듬도 익히고 그리고 손이 아무 때나 갈 수 있게. 저번에 말씀드렸죠. 일단 그냥 손이 가야 된다고. 겁먹지 말고요. 이 연습을 계속 해보세요. 아무튼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연습을 해볼게요. 1번은 넘어가도 되겠죠. 2번, 2번은 어떻게 되죠? 자리가 딴따가 단따가 단따가 단따가. 2번 처음부터 하면은
세엠네에 다음 3번 나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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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안 해도 되겠죠? 바로 4번 세, 엠, 네, 엣 자 이거예요 그냥 이 두 리듬 자 다음 연습을 보시면은 섞어놓은 거죠 그냥 딴 따가고 따가단 하고 섞어놓은 거죠 딴 따가 나가단 딴 따가 다가단 딴 따가 다가단 딴 따가 다가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냥 아무 때나 치기 이 연습 또 해보세요 딴 따가 다가단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무 때나 치기 세, 엠, 네, 엣 이 리듬만 계속 생각하고 딴 따가 나가단 그런 다음 아무 때나 쳐요 그냥 아무 때나 물론 여기 악보도 있지만은 악보 연습도 하고 악보 연습하면서 리듬을 익히고 그 다음에 딴 따가 나가단 딴 따가 나가단 아무 때나 이 연습 바로 2번 해볼게요 두 번째 리듬 세, 엠, 네, 엣 그냥 딴따가 나가단 딴따가 나가단 딴따가 따가단 이 리듬을 그냥 외우시면 연결하면 됩니다 그냥 딴따가 단따가 그냥 리듬 전부 다 외우세요 그냥 딴따가 단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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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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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무 노래 틀어놓고 이 필임만 계속 넣어보세요 딴따가 단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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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따가 단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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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오늘 또 노래하고 맞춰볼게요 자 오늘은 신데렐라 옛날에 그냥 재미로 많이 불렀던 노래 자 이것도 넷째 말에 항상 들어가죠 필인하고 나이드 심벌 치는 거 언제 치는지 잘 보시고 자 앞에 배운 거 다 섞어놓은 거예요 필인을 연습해 보셔야 돼요 전부 다 갑자기 보면 헷갈립니다 아시겠죠? 바로 해볼게요 2 1 2 3 4 리듬을 조금 예습 안 하면은 헷갈려요 조금 나중에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치시면 되겠지만은 악보 보고 하면은 딴따가 따가단 딴따가 따가단 이렇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처음에는 계속 보시다 보면 조금씩 적응하겠죠 그리고 제가 중간에 심벌을 여기도 쳤다가 여기도 쳤다가 왼손으로 쳤다가 자 보통 여기 심벌 없겠지만은 왼손으로도 치는 연습도 하세요 심벌을 이런 것도 그냥 연습하시면 좋겠죠 오늘 8분음표 16분음표 리듬 배웠었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오늘 한 거를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배운 거를 그냥 자기 것으로 본인 몸에 배기게 그냥 이거는 그 부산에 저의 선생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배운 거는 그냥 바로 받아들이고 습관처럼 그렇게 만들면은 다음에는 뭐 생각 안 하셔도 그냥 바로 나오겠죠 이게 이미 내 거니까 아시겠죠? 고속 꼭 하시고 오래 걸리지도 않으니까 10분 계속 나가다가 아무 때나 쳐보세요 그냥 그러면은 나중에 칠 때 그냥 몸에서 그냥 나올 거예요 손에서 바로 생각 안 해도 그냥 바로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자 그러면 오늘부터 드럼마스터 100번 22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